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김익환입니다. 제가 나이 밝히는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올해 제가 64이에요. 우리 40대, 50대, 60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고 얼마나 멋진 시기인지 오늘 이야기 통해서 함께 지혜 나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시기, 40대 중반 이후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 뭔 소리야, 전화번호 다 잊어버리죠. 하여튼 뭔가 생각을 해내려면 특히 고유명사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퇴락하는 시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전혀 아니에요. 요거는요, 개념적으로 우선 먼저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체로요, 그러니까 경험적 학습에 의해서 능력이 아주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인지적 학습이라고 그러죠. 책 보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이런 거요. 이 경험적 학습과 인지적 학습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몸에 딱 붙이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적 학습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40대 중반 정도예요. 빠른 사람들은 40대, 늦은 사람은 50대가 되면 아,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내 실력이 여기까지 붙었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내 능력이 어느 지점에 있어? 이거를 생각을 아예 안 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금융지식, 여러분들이 20대 때 금융지식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금융지식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완전히 딱 정리하지 않아서 그렇지 금융과 관련된 지식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폭넓게 가질 수 있는 시기예요. 다만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이제 거기다 힘을 더 붙이셔야죠. 책을 보고 금융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컨대 여러분들 40대, 50대, 60대라는 시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몸에 익힌 다양한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는다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추고 있는 경험적 지식에다가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주는 몇 가지 공부를 덧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똑똑한 시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24년간 교수직에 있었어요. 작년 8월 31일부로 제가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라고 유료 유튜브 대학도 열고요. 그 다음에 파코첼 다이어리라고 다이어리도 만들어서 팔고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주식회사 가능성들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명지대학은 명예교수이죠. 저의 삶에 대한 소개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현재 제가 하는 사업의 내용은 제가 대학 교수일 때 했던 저의 일반적인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교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아니에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두 가지만 드리면요. 역시 그 근간에 있는 것은 SNS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블로그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가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걸 공부해가면서 물론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하셔서 한 1년 정도 하면 이게 이제 물리틀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지 이거 아시게 되고요. 또 인스타그램 이거 열심히 하셔서 제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5천이 되면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시작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이웃이 만 명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대단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 네트워킹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냐. 아, 내가 그걸 하면 너무너무나 기뻐. 나는 그걸 잘할 수 있네. 이런 아이템을 나다운 아이템이죠. 그 아이템을 잡으셔서 그것으로 상품을 구상하시고 만든 상품을 이제 SNS를 통 SNS 소통을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면 지금은요. 네이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 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사몰 구축하셔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열려 있거든요. 이 세계 아주 중요한 세계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인지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되게 똘똘한 시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 경제 기반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SNS 공부까지 하면 나도 지금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신경 쓰는 것에 3분의 2는 요 생산 그리고 네트워킹에 의한 적극적인 새 시대 상행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천하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용기 얻으시고 자 공부하고 실천하는 거 이거 바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호갱되기 딱 십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살짝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설적인 책들도 보셔야 돼요. 최근에 경제의 기본과 관련된 금융, 노동, 국제관계 또는 국가의 작동과 경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GDP 데이터를 보고 다른 나라의 GDP랑 어떻게 대비해서 보면은 내가 전체적인 경제 지식을 알 수 있을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어떤 순환 속에서 오는가? 이런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경제의 기본 공부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책을 가지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한국 경제의 흐름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좋은 책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80년 이전 시기까지가 고도성장의 시절이었다면 80년 이후부터는 한국도 세계 금융자본주의 체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금리가 한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고 현재 어떤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우선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꼭 하시기를 권하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금융상품에 우리가 은행에 돈 넣을 때 무슨 펀드 같은 것에 돈을 넣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펀드의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알죠? 이거는 심지어는요 은행에서 그 펀드를 권유하는 사람조차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종류가 많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용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파생이라 그러죠. 자본의 가치가 파생되어서 나오는 요 세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지를 기초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부동산 공부입니다. 부동산도 결국은 요즘에 부동산 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대학에도 학과들이 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일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얘가 이제 수준을 조금 더 해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정말 한국 좋은 나라예요. 은행 데이터예요. 부동산 데이터 좋은 것을 그냥 날 것을 엄청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원주의 역세권이야. 역세권에 있는 무슨 아파트야. 그런데 그 아파트의 실제 시세의 변동하고 전세가의 변동의 차액을 내가 엑셀 데이터에 넣어서 한 3년 정도 추이를 보니까 지금이 내가 투자할 시기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셔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일확천금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요. 얘는 항상 롱텀으로 해서 1년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5%에서 7% 사이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꾸 일확천금을 생각을 하시는 것은 경제를 몰라서 그러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안정적인 자산 투자를 하면 나에게 월 50만 원 이거를 전부 계속 복리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한 지 15년이 된 시점에는 나에게 자산 수익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올 거야. 이 로직을 아시게 되면 경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어져요. 여러분들 경제 공부 우리 나이 때는 꼭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시는 게 필요하죠. 기본 공부하시는데 최소한 6개월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공부 마찬가지 6개월.
부동산 공부 6개월, 주식 공부 6개월. 자, 토탈 2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2년 동안 이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들 20년, 30년 자산 투자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왜 일확천금이 안 되지? 나 이거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하시겠어요? 2년 투자하셔서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다고 하는데요. 제가 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에 대한 철학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돈을요, 우리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무의식 안에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이 둘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하는 노동들 있지 않습니까? 지식 노동 포함합니다.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말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돈의 원천이에요. 이 돈의 원천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지는 요거.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돈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돌같이 봐라 그러면 좋은 콘텐츠만 만들고 사람들이 사주도록 기대하거나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돈이 되질 않아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정말 지고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이 얘기가 과격할까요? 조금 삶에 대한 시건방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돈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요, 돈의 노예가 되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코인을 했는데 무려 23배로 돈을 불렸다는 거야. 천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그 돈이 얼마야? 이 얘기 한번 듣고 결국은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가? 여기에 목매달고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예요. 요거는요, 사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는 별개의 세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우리는 그 현상은 좀 가능하면 우리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확천금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이게 롱텀으로 보면 우리 개미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돈은 따라서 우리가 노동한 거, 우리가 생각해낸 거, 우리가 만들어낸 상품, 그것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한 것, 그것이 돈의 핵심 개념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돈을 경시하지도 또는 돈에 너무 노예가 되지도 말고 돈을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책 선택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경제와 관련된 책을 볼 때 어떤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나 이론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일단 봅니다. 그런 게 소개가 돼 있는 책은 일단 제가 공부할 때 좋은 지식을 저에게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목차를 보거나 본문을 조금 뒤져보면서 아 이게 그냥 날림인지 아니면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책을 꼭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10가지 이런 거를 주는 책 있어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도움이 되죠. 저는 뭘 권하냐면요, 그런 책은 이렇게 서서 보세요. 그리고 메모를 하시고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법이라든지 주식도 이런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배울 점이 있네 하고 저는 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보실 때 나에게 지금 나는 다음 달부터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딱
답을 주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딱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주고 원리를 주고 또 전체적인 주식 경기의 흐름과 관련된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죠. 경제책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제가 재테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책을 펼쳤을 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지 않는 책들이 많으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책을 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관련된 좋은 책을 고르려면 여러분들이 경제 용어나 경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기초를 닦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읽을 능력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테크 책인지 이게 경제학 책인지 이것이 경제 이론을 좀 담고 있는 책인지 얘를 식별하게 되더라도 즉답을 주려고 하는 재테크 책들이 일반적으로 읽을 때 수월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조금은 어려운 책이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면 약간 어렵더라도 나에게 지식을 주는 책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책 고르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추천 하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볼 때 항상 두 권에서 가능하면 세 권씩 보려고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책 검색을 다 할 수 있죠. 책 검색을 하시면서 출판사에서 쓴 책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밑에 여러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한 서평 같은 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보라고 한다고 책 한 권 고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걸 또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 30분만 쭉 투자를 해도 브라우징 읽기라고 그러는데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아, 이 책에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을 주식에 대해서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볼 거야. 그러면 한 권만 보시지 말고 세 권을 같이 읽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의 종류를 세 개의 책으로 읽어내시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느낌의 독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와 관련해서도 꼭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컨텐츠를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면 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것은요 이렇게 차곡차곡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지 얘가 갑자기 튀는 거예요. 요거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임계점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아주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요 단계에 있을 때 이 가파른 상승 곡선만 자꾸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쭉 계시느라고 돈을 거의 벌지 않고 15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3년 만에 이런 가파른 상승 곡선의 수입을 얻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요 한 달에 30만 좋으니까 30만 원씩 꼭 돈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벌어보고요. 3년 동안 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었어. 이렇게 돈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돈을 버는 것과 친해지시라는 얘기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아 돈이 이런 방식으로 내가 벌 수 있고 그 돈과 나는 이런 관계이고 돈을 벌었을 때 기쁨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작은 경험 등을 통해서 쌓아가시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그때 가서 결심하시는 거예요. 이 앞단을 안 하시면요 후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한 달에 30만 원 버는 것도 시도하시고 50만 원 버는 것도 시도하시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나를 정말 칭찬해 주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돈벌이가 조금 됐을 때 아까 얘기한 정말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절약도 하시고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고 이게 전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처음에요.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나는 실력도 없어. 공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첫 발은 아주 쉽게 내가 세 달 공부해서 네 달째부터는 공부와 돈벌이를 같이 하는데 첫 달에 내가 30만 원을 버는 게 내 목표야. 이러면 여러분들 한 발 내디딜 수 있어요.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들 소비 생활도 하시고 앞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그려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돈 잘 쓰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요거는요, 좀 소비와 관련된 어떤 우리의 철학이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도 남의 눈치 사실 엄청 보죠.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다 그 길로 가요. 엄마가 그걸 하라니까 그걸 해요. 결국은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물건을 들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저는 사실은 그 물건 사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려 1,300만 원짜리 백을 샀어요. 너무너무 좋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정말 그걸 들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계없이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취향, 이게 이제 페르소나로서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가면 쓴 삶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좋은 것은 아무리 값이 비싸도 사서 쓰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저는 사실은 그래서요 전체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니멀하게 움직여도 그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문방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제가 400만 원짜리 만년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쓰는 거는 인터넷에서 하면 한 4만 원 전후 하지 않나, 라미 만년필을 제가 주로 씁니다. 라미 중에서 오리지널 제일 싼 거죠. 그런데 그것의 효용가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살 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또는 내가 그것을 써서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의 적절한 가격에 상품을 사서 쓰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소비를 적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소비하는 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그러니까 소비가 적정화되면 그것을 벌기 위한 노력도 적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비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 자신의 행복, 기쁨, 그것을 위한 소비가 핵심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절약하는 그런 미니멀 라이프가 베이직에 깔리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록 이야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제가 최근에 낸 거인의 노트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기록이라는 걸 어떻게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예부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한 줄로 이렇게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러신 분들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쓰고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신 거, 그러면 음악, 커피 이렇게 몇 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한 줄로만 쓰는 겁니다. 식사는 뭘 했는지,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있었던 액시던트들, 이런 것들을 써놓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일상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록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록을 많이 남겨둔 사람은 잊어버리더라도 그걸 쉽게 찾아서 상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제 얘기를 좀 확실히 믿어주셔야 되는데 기록의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은요, 잊어버리니까 그걸 나중에 보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록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의 생각 같은 거를 더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데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지금 영상을 쭉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네? 잠깐 스탑 시켜놓고 키워드 몇 개를 써놓으셨어요? 지금 김익환 교수가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제 영상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쭉 널브러져서 앉아서 들을 때하고는요, 완전히 효과가 다릅니다. 머릿속에 뇌에 확 가.
각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친구랑 너무 지내는데 지금 막 사이가 갈라지려고 그래. 엄청 괴로워. 고민이야. 우리가 고민이라고 칭하는 것은요, 요 가슴 속에 일종의 감정 같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때요, 다이어리를 펴시고 메모를 시작해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는 배경이 뭐지? 배경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뭐지? 직접적 원인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 1, 2, 3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게 써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 배경이 뭐였지? 우리가 오래 만난 친구이긴 하지만 뭐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존중하거나 이런 태도가 오래 만나오면서 좀 흐려진 측면이 있어. 이게 떠오를 수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내가 썼던 어떤 단어,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일 수 있겠네.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이 써보는 행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의 관계가 감정으로 느껴지다가 이번에는 이성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생긴 고민을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표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큰 효능입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왜 기록형 인간이 되어야 하냐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영상을 듣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일을 하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메모를 안 하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모적인 일상을 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메모를 하고 생각해보고 메모를 하고 생각해보고 하면 소모가 아니라 우리 뇌에 계속 각인시키는 그런 누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그냥 떠올리려고 했을 때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형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지금 제가 인간관계 고민 예를 든 것처럼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를 함으로써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이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록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록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금방 느낌이 확 오셨을 겁니다. 우리를 소모하지 않고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형 인간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이 현실에서 펼쳐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무조건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일상기록이 사실은 제일 하기가 어려운데요. 시간 쓰고 내용 쓰고 한 줄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거를 한 3일 정도만 여러분들 자주자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일상기록을 안 썼네? 3시간 지난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걸 한꺼번에 쓰시면 돼요. 요거 한 4일만 경험하셔도 새로운 경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이거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이 됩니다. 출근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가로수의 잎이 역광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요. 시간을 쓰고 역광 가로수의 반짝반짝 나뭇잎과의 대화 뭐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점심 먹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가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는 내가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한 날은 그냥 생각을 하셔도 훨씬 더 영화 보듯이 좀 쭉 그려지신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오전을 내가 주관하면서 살았구나. 이 느낌을 강하게 받게 돼요. 기록은요, 우리를 삶의 주관자로 만들어줍니다. 자기 전에 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아서 쭉 영화 보듯이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를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요, 요게 이제 발트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기억을 아주 중시하는 일종의 기억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술 철학 하시는 분들은 엄청 중요한 인물임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이 발트 베냐민이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거 엄청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연고배 시절을 사는 사람이니까 시간을 되게 압축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전에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그 시간을 영화 보듯이 돌려보는 걸 매일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침 이후 내가 살아왔던 것이 현재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우 교수님 사흘 해도 안 되던데요. 사흘 하면 안 돼요. 세 달은 하셔야 느껴집니다. 이 느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 제가 한 가지만 비교할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 있죠. 그것이 나의 지혜로 누적돼야 되는데 이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에 오늘 오후에 경험했던 값진 경험들이 현재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상을 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되뇌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지식의 보고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의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요약이에요. 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가로수를 봤는데 가로수에 역광이 비추어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되게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역광, 나뭇잎과 대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후자를 쓰시라는 거죠. 얘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하시고 기록을 하시는 게 기록 요령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점점점 기록이 엑기스 키워드 위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식을 갖고 살죠. 또 감각,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이 모든 것을 키워드로 남겨두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에 수용되어지는 대부분의 것을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남겨두는 이런 메모를 하고 살아가시면요. 메모하는 능력도 점점점점 더 커지고요. 우리의 삶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딱 밀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기록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생각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상기록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요. 이 반복에서 생각의 능력이 점점점점 높아집니다. 이 생각력이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요약 능력도 덩달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아, 그 중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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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가지가 핵심이네. 생각으로 쭉 영화 보듯이 되돌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기록의 능력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고도화시켜갈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계획 기록이라는 거를 하도록 권유하죠. 이 책에도 들어있고요. 제가 또 매일 아침에 5시에서 6시 30분까지 이거 평일에 매일 합니다. 김 교수의 이름 모닝 루틴이라 그래서 줌을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걸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뭘 하냐면 아침 플래닝 쓰기를 합니다. 이 플래닝 쓰기 할 때요. 시간 쓰고 뭐 할 거라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이걸 플래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방학에 일상 계획 짜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루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일 내가 제일 소중하게 하고 싶은 것 걔를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그걸 선택하고 나면요. 오전에 했으면 하는 일, 오후에 했으면 하는 일, 저녁에 했으면 하는 일 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전에는 한 두 가지를 제가 권하고요. 오후에는 졸릴 때잖아요. 쉬셔야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고 낮잠 꼭 주무시고 밤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시간이자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뭘 하고 쉬고 싶어? 또 무얼 해서 나를 성장시켜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쓰시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플래닝 기록이 계획 기록이죠. 그것이 내가 나를 가꾸어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시간이 됩니다. 아,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항상 똑같은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발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일과 그 일 사이에 내가 그 일과 직접 관계없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을 삽입시킬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시면 결국은
자신의 일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이거 나는 꿈이 그것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반복해서 서식안에다가 쓰시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영역별로 쭉 나눠서 한 달에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넣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론적으로 넣고 하시다 보면요, 꿈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살아가는 것은 실행이거든요.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은 루틴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루틴과 습관에 대해서 계속 같이 체크하는 걸 매월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요. 2년 정도 쓰시면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소위 메타인지가 가능해지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것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엄마가 규정해준 나의 인생,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생각력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자기 인생을 실제로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기록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거인의 노트 요번에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대중서 첫 번째 낸 책이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뭐 솔직히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런데요, 이 책은 기록을 조금 해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를 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메모의 원칙 같은 거, 메모를 우리가 왜 하고 메모를 했을 때 어떤 효능을 얻을 수 있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메모를 하고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분들, 현재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제 다시 생각해내고 그 인생을 가꾸고 내가 실력을 몸에 붙여서 실천을, 나의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할 사람, 이런 열망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록이라는 도구를 우리 인생의 무기로 장착을 하시길 권하고요. 아마 거인의 노트 이 책이 여러분들이 그 무기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